45,000번 피부를 보더라고요. 지금 꿀피부, 좋은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잘 타고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안 좋아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우가나입니다. 오늘은 피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 DM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 등으로 피부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일이 한 분 한 분 답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바쁘다는 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정말 바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선생님 혹은 원장님, 어떻게 하면 제 피부가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막연하고도 크지만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피부, 좋은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선생님 왜 여기는 오가나 피부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이름이 오가나인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도 제 이름이 오가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피부과에서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당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름 같지 않고 브랜드 같아서 좋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꿀피부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된 지 벌써 어연 10년 차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피부과 의사랑 정말 이제 진료 감은 피부과 의사랑 혼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남에 있는 피부과 중에 피부과 전문의인 피부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니 선생님 다 똑같은 피부과지 왜 피부과랑 피부과 전문의랑 나눠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진료과목 피부과로 피부과 비슷한 병원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진료과목은 피부과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피부과일 수도 있나? 아무튼 좀 헷갈려요 이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피부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의대 100명 정원에서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는 더더 적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만큼 그 피부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꿀피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서두를 좀 깔았습니다. 제가 1년에 300일 정도 일을 하고요. 진료를 보고 있고 하루 평균 150명 잡았을 때 45,000번 피부를 보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에 45,000번. 그럼 10년치를 합치면은 45만 명인가요? 네. 그래서 피부만 오래 봐왔기 때문에 딱 보면은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아토피가 약간 있구나 라고. 선생님 전 아토피 앓은 적이 없는데요. 아, 아토피라는 질환은 이렇게 딱 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좀 남들 연예인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연예인들 피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꿀피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꿀피부란 탱글탱글하게 탄력 있고 잡티가 하나도 없고 모공이 없는 매끈한 피부 표면을 갖고 있는 피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탱글탱글하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꿀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환자 치료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딱 했는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제가 있어요. 장난 삼아서.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 성형 수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성과 여성 통틀어서 되게 많은데 피부만 좋아져도 성형 수술한 거 이상의 효과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분들 진료를 볼 때면은 깜짝 놀래곤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피부가 탄력 있는 거 그리고 피부가 깨끗한 거가 있는데 먼저 탄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피부가 탄력 있다라는 뜻은 아기 피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피부로.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면 들수록 우리의 피부 탄력은
점점 좀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왜 똑같은 남성 혹은 여성이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근육이 팍팍팍팍 붙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근육이 없고 되게 마른 몸인 경우도 있죠. 얼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 확실히 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잘 웃는 거? 잘 웃는 거예요. 굉장히 잘 웃는 사람들은 인디언 밴드라고 그러죠. 눈 밑 이 밴드의 볼륨이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근육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웃을 때 안면 근육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잘 웃으면은 이 인디언 밴드의 볼륨이 차면서 되게 동안 같은 그런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많이 웃으면 주름이 늘어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가주름이나 미간, 이마, 팔자주름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긴 주름들은 간단한 시술로도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름 걱정보다는 전체적인 얼굴의 안면 근육량을 충분하게 유지시키면서 지방과 함께 잘 결합될 수 있게끔 많이 웃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많이 웃는 거 이상의 어떤 안면 운동이 있을까요? 어색하네요. 저도 웃는 게 좀 어색한데 그래서 많이 웃는 게 탄력에 그만큼 중요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최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요즘 뭐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셔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부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과 1년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그냥 쭉 지낸 사람은 정말 나중에 가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잘 타고난 사람들은 관리까지 잘하면 최고. 근데 못 타고난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못 타고났는데 관리까지 안 하면 정말 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탱탱하게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는 거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사실 그렇다고 엄청 크진 않고요. 피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받아도 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피부 두께, 타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조금 환자마다 잘 받으셔야 되는데 환자 스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리프팅 시술이 뭔지, 탄력 시술이 뭔지를 잘 알아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너무 어릴 때부터 받으면은 나중 가서 안 좋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저도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질문인데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0대 중반부터 운동을 하면은 나중 가면은 안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프팅 시술이나 리프팅 관리는 운동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하는 게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되신다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꿀피부에서 사실 탄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가장 꿀피부에서는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피부에 떨어져서 이 빛이 카메라로 전달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떨어져서 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거울을 비친 내 모습도 그렇고요.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일정하게 반사가 되는, 그러니까 표면이 고르게 일정하게 반사가 돼야만 난반사가 적어지고 예쁜 피부, 꿀 피부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피부가 하얘야 되고요. 어두운 피부보단 하얘야 되고, 그리고 모공이 없어야 되고, 잡티가 없어야 되고, 피부에 굴곡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한 가지 레이저, 한 가지 치료, 그리고 단순하게 홈케어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은 역시 이렇게 깨끗한 피부, 난반사 없는 깨끗한 그런 물광, 꿀광을 얻기 위해서는 잘 타고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다 잘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잘 타고나는 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소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98명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98명 중에 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안 대충 하는 거, 보습
잘하는 거, 선크림 잘 바르는 거, 요 세 개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세안 대충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라는 말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어떤 피부 장벽, 지질층을 망가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세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과거 영상들 살펴보시면은 좀 나올 거고요. 보습 잘하고, 선크림 잘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피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피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잘 봐야 돼요.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받는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주변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피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 세 번째는 치료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충분하게 진료 때 이미징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레이저를 받았대요. 근데 레이저를 받고 나서 내 피부가 어떻게 될지 받기 전에 그런 충분한 상상 없이 혹은 예견 없이 받으면은 뭐야 변화가 없네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 피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은 이렇게 좋아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좋아지고 어떤 부분은 치료해도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진료를 보고 제대로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피부과 가서 관리받으면 피부가 좋아지겠지 절대 안 좋아져요. 그럴 거면 차라리 홈케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거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좋아질지를 미리 이미징하고 그 목표값을 달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과정을 조금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분기가 너무 많은 지성 타입이기 때문에 보습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피부가 힘들어해요. 망가져 있고 기름 분비가 많다는 거는 지성인 피부가 맞아요. 우리나라 성인의 거의 한 80% 정도가 지성이에요. 지성인데 특히 T존 부위, 안면부는 대부분 다 지성인데 근데 지성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꼭 나는 지성이기 때문에 건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성이 심한 분들은 건성도 심해요. 왜냐면 그 과도한 피지 분비 때문에 피부 장벽이 힘들어하고 그 힘든 피부 장벽 때문에 2차적으로 염증, 모공 확장, 홍조, 건조한, 속당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홈케어로 뭘 한다고 해서 피부가 나아질까요? 절대 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 목표 설정해서 쭉쭉쭉쭉 바꿔 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원래 피부가 나빠 원래 피부가 예민해 난 좀만 해도 트러블이 올라와 이렇게 그냥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꿀피부가 될 수 있다 꿀피부가 될 수 있는데 꿀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 그리고 진료 플랜 그리고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꿀피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많이 웃고 적절하게 세안하고 보습 선크림 요게 기본이에요. 사실 요것만 잘 지켜도 웬만한 꿀피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했는데도 꿀피부가 안 돼 그런 분들은 나는 남들보다 못한 하위에 속하는구나 이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좋아지실 분들은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고 본인에 맞는 플랜을 설정하되 이 플랜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치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꿀피부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치료의 어떤 목표 설정까지 잘 설명드렸고요. 수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오프라이드 오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또 치료하러 가봐야 돼요. 네.